안녕하세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치 칼럼니스트 김창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독일의 대표 시계 브랜드인 융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창규 씨, 독일 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시다시피 뭐 소세지, 맥주, 그리고 자동차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워치 칼럼니스트이다 보니까 독일 하면 또 시계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독일 옛날부터 시계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국민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는데 질문이 그거였대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일 브랜드가 무엇인지. 근데 놀랍게도 답변이 그거였대요. 맥주 브랜드도 아니고 자동차 브랜드도 아닌 시계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네. 독일의 시계는 스위스 시계와 한눈에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면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독일 시계 브랜드인 융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더 조용한 장소인 스튜디오로 한번 옮겨서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함께 출발하시죠. 와, 확실히 법보다 이 장소가 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독일 시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창규 씨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시다시피 시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시계라고 인식을 하는 시계는 13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발명됐고요. 광장의 가장 높은 관공서나 뭐 교회 첨탑 같은 곳에 처음 달리게 됐죠. 이후에 15세기부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크기로 바뀌었는데요. 이 무렵 가장 우수한 시계 제작자들이 있던 곳이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쟁이 터지고 장인들이 스위스나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시계나 회중시계처럼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시계의 원조는 독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랑에운트 제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시계의 왕이라 불리는 파텍 필립의 대항마로 꼽힐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예요. 랑에운트 제네와 함께 글라슈테 지방의 워치메이킹을 대표하는 글라슈테 오리지널, 또 유니언 글라슈테, 뚜띠마 같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브랜드들이 사실 독일 사람이면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항상 누군가 독일 시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오늘 이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매우 좋고 뿌듯하네요. 창규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일은 사실 시계 제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유구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역사가 길다 보니 세계 제조 노하우도 풍부하고요.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공장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대부분이 다 파괴됐었고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통일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독일 시계 브랜드들이 90년대에 들어서 브랜드를 재건하죠. 다만 융한스는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온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독일 인종에 융한스 시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융한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좀 알아보시죠. 네,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분들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린 적이 꽤 많았었는데 오늘은 한국 분께 독일 시계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니 그때 그분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네요. 네, 저도 항상 방송을 통해서 다니엘 씨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감개무량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역사도 좀 그렇지만 독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는데요. 네. 융한스가 1861년에 창립됐다는 거 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로고에 써 있어요. 네, 사실 네, 로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독일 서남부에 있는 슈람베르크의 검은 숲 지역에 엄청나게 큰 융한스의 매뉴팩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마 제가 창규 씨보다 조금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슈람베르크는 원래 괴중시계가 특산품인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융한스의 매뉴팩처는 정말 거대합니다. 1917년에 첫 건물을 짓고 몇 번의 증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시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건물은 기념건축물,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만큼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1861년 에르하르트 융한스가 슈람베르크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1903년에는 직원 3,000명, 연간 생산량 300만 개로 세계 최대의 시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7년에는 세계 최초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스톱워치도 발표를 했고요.
1920년대 말부터는 손목시계 생산을 시작한 융한스는 1949년 크로노그래프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차 대전 중에는 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융한스는 1950년대에 롤렉스, 오메가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로노미터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1957년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발표합니다. 네, 사실 기계식 시계가 더 고급스럽긴 하지만 융한스는 초기 쿼츠 무브먼트 개발사답게 그 정확성을 인정받아서 1972년 민신올림픽의 타임키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만든 저렴하고 정확한 쿼츠 시계에 밀려 스위스 시계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앞선 기술력으로 쿼츠 무브먼트의 초창기를 주도한 브랜드 중 하나가 융한스인 만큼 융한스는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이후 1986년 태양광 충전이 되는 라디오 컨트롤 클락, 그리고 1990년에 라디오 컨트롤 수목시계를 내놓으면서 일본의 시계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합니다. 이 모든 기술은 융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이 일본 브랜드가 먼저 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독일이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아우, 자랑스럽네요. 심지어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도 이런 역사를 가진 브랜드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평소에 셔츠에 자켓 차림일 때가 많아서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융한스 마이스터 캘린더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거거든요. 저는 이 문페이지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계에 대한 좀 전문가의 의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니엘 씨께서 차고 계신 시계는 10분초 기능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문페이즈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날짜, 요일, 월 표시까지 일상의 달력 기능을 전부 집어넣은 시계예요. 또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볼록한 플렉시 글라스가 굉장히 고전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아주 잘생긴 시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계들이 전부 다 마이스터 컬렉션의 시계들인데요. 1936년에 처음 등장한 마이스터 컬렉션에는 마이스터 클래식처럼 심플한 모델부터 다니엘 씨가 착용하신 복잡한 기능의 모델까지 선택지가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라디오 컨트롤 기능의 최신 사양을 적용한 마이스터 메가도 있죠. 네, 저는 이런 하이테크놀로지 시계에 또 관심이 많아서 마이스터 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2400년까지 수정이 필요 없는 퍼페추얼 컬렌더, 하루에 1440회 오차 보정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우아한 드레스워치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죠. 네, 지금 창규 씨가 자고 계신 모델은 그 막스빌 크로노스코프 모델이죠. 네. 이 메쉬 브레이슬릿이 굉장히 인상적인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계예요. 막스빌 크로노스코프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설적인 디자이너 막스빌이 디자인한 시계이고요. 저는 막스빌에 관해서는 다니엘 씨께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막스빌은 독일이 주도한 근대 미술 사조인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거장이고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예술가입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시작되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독일의 예술 및 건축학교 이름이에요. 뭐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그리고 미스 반데로이 같은 전설적인 예술가들이 학생을 가르쳤고 이 학교에서 가르친 미술 양식이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서 바우하우스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양식은 독일의 현대 예술사조 정체성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혹시 바우하우스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해서 독일어는 알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하우스는 영화하고 비슷하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네. 바우는 건축입니다. 아. 네, 네. 고전적인 건축 양식에 벗어나서 철근, 콘크리트, 강철빔, 유리 같은 건축 자재를 도입하게 된 것이 바우하우스의 영향력 중 하나입니다. 기능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것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2차 대전 이후 그 명맥을 잇는 울름 조형 대학을 세운 인물이 바로 바우하우스의 졸업생인 막스 빌이에요. 울름 조형 대학 시절 막스 빌은 융한스의 주방용 벽시계를 디자인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1961년에 막스 빌 바이 융한스 소목 시계가 탄생합니다.
바우하우스의 거장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 있는데다가 최신 모델까지도 막스필 재단과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바우하우스 양식의 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막스필 컬렉션만큼이나 미니멀해 보이는 폼 컬렉션이 있습니다. 폼 컬렉션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 워치메이킹을 결합한 데일리 워치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션 스타일링에도 어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우수한 착용감이 돋보이죠. 네, 지금까지 워치 칼럼니스트인 창규 씨와 함께 융한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독일 시계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융한스는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독일 시계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고요. 명맥이 끊긴 적 없는 긴 역사 속에 기술 혁신을 주도해온 브랜드입니다. 검소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유명한 독일 사람들도 융한스를 고급형 국민 시계로 여기고 있는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만큼 품질이 뛰어난 시계죠.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독일 시계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리고 대표하는 브랜드가 융한스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 하나를 기획했습니다. 다니엘 집께서 내주실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융한스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좋으시겠다. 그러면 최고의 고가 시계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질문부터 드릴게요. 막스필 디자이너가 다니던 학교는 과연 어디일까요? 힌트는 교수일 때 다니던 대학이 아니고 학생일 때 다니던 학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